해파리 센터!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기호 5번 정의당 대통령 후보 심상정입니다. 여러분 대한민국도 60년 이 양당 정치 한번 싹 쓸어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? 여러분들이 다음 대통령한테 바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? 제발 좀 바꾸라고 해주라 이 말씀이에요. 시민들은 저한테 손을 잡고 우리 아들이 졸업한 지 3년이 됐는데 아직 취직을 못하고 있다. 비정규직이라는 저놈이 국회의원님 우리 아들 취직 좀 시켜주세요. 이게 우리 국민들 얘기예요. 맞죠 여러분? 비정규직 없는 대한민국 만드는 거 확실하게 책임질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? 심상정! 이 골목 시장까지 침팔하는 재벌 대기업의 팽포는 나몰라라 하는 이런 후보들 말고 진짜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 편에 서서 대형마트 규제하고 대형 쇼핑몰 규제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? 심상정! 580만 자영업자 이 장사 이거 때려칠 수도 없고 장사 좀 될 만하면 어떻게 해요? 임대료 올려요 임대료. 요즘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어요? 네. 이런 임대료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법을 통과시키려도 국회에서 안 되는 겁니다. 여기 와서 약속만 하고 안 해요. 왜?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건물주들이 많거든요. 더더군다나 우리 울산이 최고 문제입니다. 원자력 발전소에서 30km 이내에는 비상계획 구간이라고 이야기했어요. 이 30km 내에 370만이 살아요. 그 다음에 월성 30km 안에는 130만이 살아요. 그 안에 다 월성 보리 비상계획 구역에 우리 울산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. 그죠? 네. 원전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사고 나면 최고 피해 주민이 누굽니까 여러분? 울산 주민입니다. 울산 시민입니다 여러분. 이 원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이번에 뽑아야 합니다.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노력과 능력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 저 심상정이 만들겠습니다. 여러분 도와주시겠습니까? 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심상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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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통령 고맙습니다. 심상정입니다. 왜 이렇게 좋아하셔? 심상정 후보입니다. 여기서 한번 말씀 들어보시면 아 이번에는 심상정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선대대원 최고원들 국민들의 따뜻한 지지와 열정적인 성원으로 노동이 당당한 나라 비정규직 없는 나라 만들겠습니다.